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우아하신 우리 신앙송의 선생님 강춘희 선생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곱고 너무 우아하시고요. 제가 그 신앙송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으세요. 아,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아까 봤는데 유명하시더라고요. 구독자도 많으시고. 언제부터 신앙송을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아, 3년도 네. 이렇게 잘해요? 네. 우와. 잘하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즐기면서 평소에 네. 하다 보니까 네. 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시고 고상하세요. 그러면 오늘 그 신앙송을 하시는 그 모임이라든가 또 어디 뭐 모이는 장소가 있으세요? 아, 저희들은 네. 신앙송이라는 것도 네.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네. 또 나름대로 신앙송을 네.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랄지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신앙송 하면은 아, 그걸 뭘 배우느냐. 네. 내가 느낌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네.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해보니까 네. 제가 그 하나의 시를 모르시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그 성악을 하시는 분이 하나의 새로운 곡을 마스터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그 지금 강춘희 선생님께서 애송시가 있겠네요. 그 애송시 하나만 좀 낭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음악도 잔잔히 흐르는데. 자, 큐! 2년 서서히 문병날 꽃이 꽃을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춘 자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며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봄지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곳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인연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정 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응이치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인생길에 애틋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명분은 가시덤불 찔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이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리나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죽어가는 일이다. 오. 금방 분위기를 이렇게 압도하셔보구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좋으세요. 다음번에도 시 자꾸 들려주시고요. 네. 강춘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앙송을 들었습니다. 아, 가슴까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영 TV 화이팅 해주세요. 정순영 TV 화이팅!